Simple is best.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Simple is best. 네, 그렇습니다. 뭐 단순한 것이 최고다. 뭐 그거는 그렇죠. 뭐 어느 영역에서든지 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뭔가 가장 좋은 효과를 그 생각보다 간단하게 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거를 해봤기 때문에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심플 이즈 베스트를 아는 사람이라면 복잡한 거를 할 수 있었던 사람, 해봤던 사람 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보고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는 그렇죠. 없다. 내 그렇습니다. 삶은 단순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저희가 뭐 단순하게 해보기 전에 뭔가 여러 가지 해봐야 된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결국에는 가장 깔끔하게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 그렇지. 네, 그런 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타를 밖으로 소리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중에서 가장 심플한 시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타를 처음에 날쿠스틱을 샀어. 그럼 이제 날쿠스틱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픽업을 박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저는 이 난판 아예 뜯었어요. 이만큼을 네. 뜯어가지고 뜯어내가고 거기다가 이제 PC면 박았기 때문에 맞아요. PC면 박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앤썸이 그나마 가장 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픽업을 장착할 수 있는 방식이고 마그네틱도 나왔잖아요. 네, 워낙에 좋으니까 앤썸을 박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기타를 아예 손상을 시키지 않고 하는 영역 중에 이제 또 마그네틱 픽업이 또 맞아요. 있죠. 그리고 뭐 마이크를 안쪽에다 뭐 심는 경우도 있고 옛날 건 픽업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와중에 사실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냥 탈 부착이 쉽고 그냥 툭 하고 꽂으면 그냥 딱 하고 되면 얼마나 좋겠냐. 툭 하면 탁. 툭 하면 탁. 네. 그렇지. 툭, 이런 게 되면 툭 탁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죠. 툭 탁 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이제 니즈에서 나온 게 바로 이것. 그래서 심플은 심플인데 더 베스트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심플 is the best라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게 괜찮다면 이걸 한줄평으로 드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심플의 영역 맞아요. 두고 봐야 합니다. 자, 아이릭 어쿠스틱 스테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이제 IK 미디어예요. 이게 IK 미디어 뮤지션스 퍼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IK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IK 미디어가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이제 하늘천 미디어라고 이제 보통 그런 별명으로 불리고 있죠. 약간 천자처럼 생겼죠. IK가 집어넣으면 요 실제로 실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딱 보면 직관적으로 그냥 캔슬 피드백이 엄청 크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마이킹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땐 볼륨 줄이시면서 캔슬 피드백 누르시면 뿅뿅뿅뿅 하면서 피드백이 나는 주파수 대역을 잡아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바로 뭔가 약간 끼 한다 그러면 바로 기타 돌리면서 캔슬 피드백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톤은 지금 저희가 나일론으로 시작을 할 건데 나일론의 내추럴이에요. 나일론 내추럴, 나일론 웜, 나일론 브라이트.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빠지면서 내추럴 웜 브라이트 그냥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 전원 여기 온오프 기능이 온오프 버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에 보시면은 페이즈를 0에서 180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서 또 다양한 피드백 상황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믹스가 있는데 이 믹스가 이쪽 옥스로 들어오는 소스를 믹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볼륨 조절하시는 게 있죠. 살짝 날라 그러면 캔슬 피드백 네 살짝 죽죠. 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옥스 볼륨을 조정하는데 이 옥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이런 미디어 옥스도 가능한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기타 앰프에서 이 오잭이 나가잖아요. 오잭을 여기다 꽂으신 다음에 이거 블렌드 하시면은 이 IK 미디어의 아이리 어쿠스틱 스테이지와 기본 앰프 사운드까지 다 섞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앤썸을 쓰고 있다. 앤썸을 여기 옥스에다 꽂으면 앤썸과 아이리 어쿠스틱을 근데 우리가 앤썸 있는 사람 과연 이것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해본다면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옥스가 보통 3호잭으로 돼 있는 다른 그런 악기들과는 다르게 5호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여기 어쨌든 마이크라서 저기다 빼갖고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서 해볼까요? 계란이 왔어요. 여기 되죠. 한번 해볼게요. 볼륨 너무 크지 않나?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줄여놨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네. 계란이 계란이 왔어요. 왔어요. 알타리 무파 양파 배추. 부산 아니 대구에선 그렇게 하나요? 알타리 무파 배추 뭐라고? 그렇게 하나요? 네, 대구 스타일.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방금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요런 마이크 시스템을 바로 그냥 피크 형태의 직관적인 모양으로 사운드홀에다가 딱 거는 순간 끝납니다. 그냥 사운드홀에다가 뭐 딱히 뭐 어디를 줄을 풀고 뭐 하고 이렇게 마그네틱을 이렇게 밑에다 끼우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덜컥하고 그냥 끼워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이시죠? 네, 그렇죠. 요렇게. 넣어서 그냥 딱. 여기 보시면 뒤쪽에 이제 클립이 있잖아요. 이 클립이 있는데 저희가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건 이게 혁대에다 매는 거. 이거 너무 아저씨 같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다 핸드폰 이제 그 피처폰, 투지폰 여기다 이렇게 끼우고 다니셨잖아요. 이 케이스 기억나시죠? 피처폰.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꼭 이렇게 스트랩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특히 혁대에다 하지 마세요. 허리띠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톤 저희가 나일론 내추럴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타를 처음에 했을 때 나일론일 수도 있고 어쿠스틱일 수도 있고 그렇죠. 톤의 어떤 특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칼리브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최초에 이제 그 톤을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읽어준다, 톤의 특성 자체를. 그래서 이걸 꾹 눌러주시면은 반짝반짝거리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개방현부터 1프렛씩 쭉쭉 갑니다. 여기 사용된 사운드들을 다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잘 어울리는 톤으로 세팅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희가 아까 해보니까 조금 달라요, 톤이. 톤 특성이 좀 달라집니다. 자, 나일론 내추럴부터 들어볼게요. 나일론 모드가 아니어도 어쿠스틱도 괜찮은데요? 웜 브라이트. 자, 좋습니다. 이번엔 어쿠스틱이 딱 껴갖고 들어볼게요. 자, 이거 뺄 필요 없죠? 끌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렇군요. 빼면 하긴 되니까. 그러네. 상관이 없구나. 자, 오늘 같이 시연을 도와줄 기타는 후루쿠입니다. 후루쿠. 그린인가요? 옐로우인가요? 플러스 그린 플러스입니다. 그린 플러스 요행 녹가 모델로.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바로 요것도 칼리브레이션 해볼게요. 고. 여러분들 이거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안한 거랑 사운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냥 AR 사운드로 만들어 볼게요. 좋긴 좋네요. 자, 이제 AR 유저라면 사실 안할것 같은 짓이기는 한데,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여기다 꽂아놨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저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이크 소리 안 나죠? 안 나요. 네, 소리가 안 나요. 믹스가 제로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 소리 안 나고, 요거는 앤썸이 그냥 얘를 통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앤썸 사운드죠. 피드백도 안 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믹스량 올려주면은 이제 여기 마이크가 앤썸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조 플러스 마이킹을 같이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앤썸은 사실 두 가지가 다 있기는 하지만 진짜 피에조밖에 없는 그런 기타에서는 얘를 마이크를 추가해주는 느낌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네, 이거 USB 써서 레코딩도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픽업이 없으신 분들이 쓰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할인가 지금 15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되어 있어요. 네, 명품부터 바로 한 줄 편 드릴게요. 네, 나이쿠스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장착을 할 필요도 별로 없고 그냥 걸치기만 걸치면 되니까요. 그래서 툭탁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툭탁 투키타카 툭키타카 아니고 툭탁. 알았어, 툭탁.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이거 출시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뭐 거기에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요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중의적인 의미로 피드백에 신경 쓰시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때문에 7.0, 7.5 그렇습니다. 요거는 소규모 공연장을 넘어가면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뭔가 하지 않고 바로 장착해도 된다라는 편의성은 있지만 그런 편의성에는 늘 리스크가 따른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피드백이 안 난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톤은 마그네틱보다 좋았어요. 저도요. 네. 자, 오늘 아이리기 어쿠스틱 기타 스테이지 보셨고요. 너무 큰 무대를 생각하고 구매하진 마시고요. 그럴 땐 역시나 앤썸 요정을 부르는 게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간이 또 하나의 대안 아이리기 어쿠스틱 스테이지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